여러모로 다 좋죠. 경기도의 어느 마을? 포천에 예. 그냥 좀 유명한 발명가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예, 못 만드는 값도 다 해야지 뭐. 못 하는 값은 여기서 알아줘야죠. 모르면 간첩 소리 듣는다는 발명가를 찾아 나섰으니. 어르신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메카 이분. 무엇이든 잘 만들고 고친다 하여 붙여진 별명 미스터 맥가이버? 요즘엔 뭘 만들어 쓰시나 봤더니 레저용으로 쓰던 건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앞에다 눈 쓰레기를 다른 거지. 눈쓰레기 이거를 만들어 산악 오토바이에 넉가래를 부착해 만든 제설 오토바이. 덕분에 집 앞은 물론 마을 구석구석 손쉽게 눈을 치울 수 있게 됐단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 이곳에 들어서면 그의 명성에 걸맞는 각종 발명품이 눈에 띄는데 전원만 켰다 하면 제가 알길 잘 가는 장난감 기차가 있는가 하면 우스꽝스런 로봇도 그의 작품이란다. 그중 손님들이 특히 좋아하는 발명품 따로 있으니 손뼉에 맞춰 덩실덩실 춤추는 인형. 보는 재미 노는 재미 흠뻑 빠져든다. 아, 신기하죠? 올겨울 개발했다는 특별한 발명품 주목하시라. 바로 조리대 겸용 연탄난로다. 가스비 걱정 없이 육수도 끓이고 연탄불도 찔 수 있어 일석이조. 옛날 사람은 이 연탄은 난로도 되면서 데핀단 말이야. 여기 지금 여기가 훈훈한 게 이 난로 때문에 훈훈한 거지. 이 연탄 난로가 참 좋은 거야. 비록 고무를 지어 만들었지만 올겨울 요긴하게 쓰이는 물건이란다. 발명품 자랑은 계속되니 수도관 얼지 말라고 틀어놓은 물을 원하는 데 잠글 수 있도록 한 타이머. 이 녀석만 있으면 겨울 걱정 없다. 또 낭비도 안 되고 물도 안 얼고. 올해는 왜 이렇게 허는 데가 많아? 아유, 밥솥 있냐 우리 압력밥솥? 갑자기 웬 압력밥솥? 여기 물러는 수도. 기상천엔 효자 상품 납셨다 하니 펄펄 끓는 압력밥솥에 호스를 연결한 세상 단 하나뿐인 해빙기라는데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수증기. 굉장히 뜨거워요 원래? 거의 100도가 넘지 수증기니까. 불여일견. 그 위력 확인하니 꽁꽁 얼린 눈덩이가 말 그대로 눈 녹듯 사라지는 광경. 이제 세탁기 수증기를 뿜어주니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이번엔 얼어붙은 수도에 도전. 역시나 동파 해결하는 1등 공신. 맞아요 맞아. 아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파를 대비할 발명을 하고 있는 오이장 씨. 발명의 비결이 뭔지 한 말씀 들어보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를 아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발명도 중요하지만 아끼는 거, 그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파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아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그렇다면 올겨울 좀 더 따뜻해지지는 않을까?